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김밥 한 번 좀 싸드리려고. 커피. 아니, 커피 드릴까요? 안 드세요? 커피 드릴까요? 커피 취향 연한 거 드세요? 센 거 드세요? 엄청 진하게. 엄청 진하게요? 물 타지 마. 아,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잠시 소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거 여쭤봐도 돼요? MBTI 같은 거? 맞춰보세요. 맞춰봐요? 맞춰보라고 하는 사람들 보통 이던데 앞에? 아이들은 맞춰보라고 하잖아. 말하자, 아무도 말하자. ISFJ. J.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오. ISFJ가 뭔지 알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얘 아무것도 몰라요. 얘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나보다 몰라, 얘는. 오. ISFJ 특징이 뭐예요? 맞다 하신 거 아니고요? 착하네. 아닌 것 같아. 검색해본다, 이따가. 초딩밥 완성이 되었고요. 이대로 가져가서 드세요. 그렇게 뭔가 그런 분도 감사합니다. 드셔보시고 감사합니다. 더 진하거나 연하게거나 말씀해주시면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모로 첫 번째 손님이 항상 좀 손해를 많이 봐. 대답을 해주세요. 조금만 타주실 수 있어요. 무려? 네. 진하게 드신다면서요. 진하게 드신다면서요. 진하게 드신다라고. 저희한테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없으셨어요? 딱히? 딱히? 아니 그러면 여기 정말 얼떨결에 당첨된 것 같아. 얼떨결에 당첨된 것 같아. 아니에요, 오고 싶었어요. 근데 될 줄은 몰랐어요. 스팸 드세요. 네. 오케이. 진짜 모든 김밥이네요. 뭔가 그 직원들처럼 말한다. 서브웨이. 어, 사연은 좀 감동적으로 썼는데? 그래요? 자, 제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셔서 영혼이 죽은 채로 들지 않을 줘서 감사해요. 아, 부끄럽다. 이 말 드리고 싶어서 글 썼습니다. 민준솔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조금 사뭇 이렇게 쓴 사람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가지고 살짝 조금 다양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토크목 이번 토크목 어, 못 갔어요. 못 오셨어요? 이번에는 출사 갔다 와가지고. 출사? 취미가 많아. 취미가 많아요. 취미가 많아야 살 수 있어요. 전 지금 죽기 직전. 살아갈 수 있어요. 20대 삶의 지론이 많으신 편이네요. 네. 네. 그분들 어떻게 지내요? 나만 몰랐습니다. 아, 그 약혼자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거의 안 만나가지고. 아. 왜냐면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장가 안 가셨나, 아직? 안 갔어요. 아, 안 갔대요? 안 갔어요. 똑같이 아. 피앙세가 지금 왔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안 갔구나. 어. 반갑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니까요. 왜 못 오셨어요, 토콘? 어떤 토콘이요? 지금 이번 토콘. 이거 저 출석 갔다 왔다. 맞다, 미안. 아까 너 오이 먹을 거냐고 또 물어봤어. 나 낯가리잖아. 나는 기억 못한다고. 저도 낯가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너지인 거죠, 이렇게가. 그래서 자꾸 까먹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예요. 낯가리는데 낯가릴 때 말 많이 하는 그죠? 사람들 맞아요. 두 명 만나면 하루 종일 100마디를 해도 두 마디를 기억 못하는 거야. 맞아요. 심지어 누구랑 말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아, 진짜? 다음에 너 저번에 그 사람 얘기했잖아. 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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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가져왔어요. 우와. 추억 여행하시라고. 우와. 어머. 우와. 완전 레가시. 대박 오랜만이야. 디폴트를 옛날에.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예쁘다. 제가 뭐라고 썼는지는 안 보시는군요. 집에 가서 몰라. 너무 떨려가지고. 떨려? 네, 떨려. 보고 바로 닫아버려. 왜 떨고 있어? 안 떨리지. 왜요? 떨려요. 다음에 또 아이씨. 만나요. 울산에서. 지금 울산에서 오신 거예요? 네. 울산 내다. 아, 네,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죠? 그때 내가 해시태그 정해준 거잖아요. 네. 회원이 47명이 있어요? 뭐 하세요, 모이면은? 클라이밍 같은 거. 오! 저는 잘 안 하는데, 축구도 하고. 네, 축구? 네, 축구도 모여서 하시고. 어, 하시고? 안 하나 보다 보니. 남 얘기처럼 하세요. 운동 힘들어 가지고. 네. 울산에 가면은 뭐가 맛있나요? 태화강이 있죠. 어, 맞아요. 저 잘 알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요? 네? 제가 왜요? 어쨌든 경상도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울산하고 대구하고. 경상도 아니에요? 맞는데 거기는 남도고. 북도고. 네. 대구는 북도고 저희는 경상남도죠. 좀 나누더라. 달라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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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있었어요.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에이. 아니 진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다가 진짜 왜 그래? 토크 콘서트 이후에 이제 점점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모든 시작이 저한테는
그때 팝콘이었어가지고. 그쵸. 뭐 인생을 바꿨네 우리가? 뭐 인생까지 바꿔버려?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 사연을 썼어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가만 있어도 되는 거죠? 네, 편히 계십시오. 선생님, 저희 예. 구독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는 제가 오늘 보니까 2개월 17일이 넘었어요. 두 달 반? 네. 어, 두 달밖에 안 됐다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존재감을 최근에 2년인데? 진짜! 진짜 뻥뻥 친 게 아니고 진짜 아, 2년은 못 쓴 것 같은데? 야, 한 번도 라이브를 구독하고 빼먹은 적이 없었어. 어떤 매력이 있길래요, 걔네들한테? 진짜 모르겠네? 웬일이야? 글쎄요, 제가 오늘 30대까지 살아가면서 처음 토크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오늘요? 네. 우와, 근데 어떻게 이게 칼선이 안 보여? 그러게? 아, 원장님이 이렇게 해가 쬐셔가지고. 아, 오늘 맞아. 세팅이 좀 됐구나. 드라이. 맞아요. 오늘 약속 있으세요. 네. 어디 가세요 했을 때 내일.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시원해 보이세요? 뭐, 긴 머리를 저희가 그 이전에 아는 건 아니지만, 원래 이 머리였던 것처럼. 그니까. 그래서 그냥 꼭 할 말.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공포게임 많이 해주세요. 공포게임이요? 그럼 얘한테 말씀. 전 좋아해요. 저도 잘 못 보는데요. 네. 근데. 아, 맞아. 네, 그 댓글 기억이 나. 추천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작은 화면을 켜고 나 못 봤다고. 약간 이게 숨어서 보는 약간 그런 맛을 보는 거예요? 그냥 작게 해놓고 그냥. 아, 그 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분 리액션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비명 듣는 맛에 듣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뭐 비명 한 시간 녹음을 올린 거야? 식사하셨어? 어, 아니요, 안 했어요. 그래요? 제 김밥 한 줄 써드릴까요? 네. 그렇게 친구들도 뭐 같이 보고 그러세요? 딱히? 친구들, 저 같이 본 친구 있어요. 여기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뭐 그렇게 됐다고. 저 지금 너무 핸드폰 보는 것 같고. 그쵸? 화면이랑 똑같죠? 네, 다, 네. 다들 뭐 라이브 보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 막 길 가다 보시는 분도 우와 화면이랑 똑같아요 막 이래. 근데, 진짜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반응해야 돼? 아, 그렇구나.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네. 원래 주전 멘트도 준비해왔는데. 한번 해봐요. 고고고. 궁금해. 젊은 피가 다르다. 우리 그런 거 누구나 좋아해. 되게 좋아해. 아, 사람들 잘 모르는데. 역시 젊은 피 젊은 피. 페이퍼가 있나 보다. 아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유튜버 책인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하나가 남아서 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선물을 드리려 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못 해버렸어요. 학교에서는 뭐 어떤 거 공부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있다! 느낌 있다! 아 그래요? 느낌 있어! 말하니까 알겠다. 15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음엔 좀 늘려볼게요. 진짜 15시간은 해야지. 할 말도 더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어머! 이 로맨티스트 좀 봐. 미친다 진짜.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여기다 놓고 싶다. 어머. 저 이렇게 1대1로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요? 아, 네, 여러 명 이렇게 모아놓고. 네. 저희 낙관에서 그런 거 못해요. 깻잎에 참치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그럼 냄새만 맡아줄게요. 쉬었나? 안 쉬었어요. 아, 쉬어도 먹어야죠. 안 되죠. 아, 그럼 안 돼요. 강민주 때문에 식중독 걸려서 됐다 이런 얘기 있지 않잖아요. 아, 그러면 일도 쉬고 좋죠. 에? 일을 쉬고? 많이 힘드시구나.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오늘 아침에 퇴근하고 이렇게 교대 근무 해가지고. 진짜로 교대 근무 진짜 힘드시나요? 아, 네, 네. 아, 좀 이상하게 싸졌다.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본 김밥 중에 가장 아름답나요? 네. 멘트를 잘 치신다. 해가지고 사실상 멘트는 내가 쳤어. 가장 아름답나요는 내가 쳤다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쵸. 드셔보세요. 우선 지금 물 올랐어요. 지금 물 올랐어. 맛있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드셔본 커피 중에 가장? 최고다. unbelievable. 최고예요, 최고. 지금 단독 지금 물 흐르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마지막 타임은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갈수록 맛있어요. 네. 다음에 저희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네. 이제 더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선생님들 영상. 아, 그쵸. 아, 저희를요? 네. 잃어버린 지금. 네,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있도록.
네. 네. 조각을 이렇게 조금씩 더 흘려볼게요. 근데 네. 또 상대적인 거니까 선배님이서 약간은 구독한 지 2, 3개월, 2달 7일. 네. 2달 17일. 근데 그 전에는 구독한 지 4년 차이신 분이죠.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늦진 않으셨다. 네. 조급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정도면 뭐 대리급은 되시죠? 아, 그럼요. 네. 대리급은 되시죠. 말 컸다. 요즘에 신빙이 좀 많으니까. 네. 모르겠어. 무슨 매력 그렇게 또 다들 하시는지. 마지막 손님입니다. 김밥 장수할 것 같다고요? 아, 이거 어머님이랑 같이 본다는. 그래. 저거구나.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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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그리고 그 닉네임이 저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좀 오래 봤잖아요, 그죠? 네, 맞아. 한번 뵙고 싶은 거야, 저 일부러. 아, 진짜? 아, 그래서 일부러 또. 아, 네.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어, 무조건 보시죠. 그때 아시겠죠? 엄마한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런 거잖아요. 엄마한테 한 말씀. 엄마 나 몰라요. 못하겠어. 엄마한테 됩니다. 엄마한테 말씀하세요. 여기에 몇 자 타이핑해서 적기에는 너무 많은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미 이렇게 많이 타이핑을 해놓고 부족하대잖아. 어떤 걸까요?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직접 커스텀 해가지고 여기 뭐? 호요요 감자 적혀. 호요요 포테이토. 나 안 보여. 호요요 포테이토라고 적혀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쁘다. 웬일이야.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근데 구독한 지 얼마 되셨어요? 꽤 되셨죠? 저 19년도 5월이요. 그쵸.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채팅 치셨잖아요. 그죠? 아, 근데 그거를 아실 줄 몰랐어요. 저... 왜 몰라? 당연히 알죠. 오래 본 닉네임들은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어. 네. 그리고 뜨문뜨문도 아니잖아요. 그쵸? 뜨문뜨문도 아니고 거의 매번 아니야? 네. 어. 네. 아, 이거 예전처럼 무작정 엄마랑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일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뭐. 아, 그래서 그 저번에 선생님들이 그 따기새 출판하시고 나서 모녀 그 이벤트? 뭐라 해야 되지? 어, 맞아. 함께하는 그에서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또 얘기했거든요. 어. 혹시 할 수도 있대? 이러면서 하면 같이 가자. 어. 이런 그랬어가지고. 좋았을 것 같아. 그치? 하면 좋았을 거야. 근데 그때 너무 코로나가 이제. 네, 맞아, 예, 극심하는 때라 가장 예민할 때 사람들이. 맞아, 맞아.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하긴 좀 늦은 감이 있나? 늦었지. 할까? 아, 하면 좋을 것 같아. 할까요? 저는 네. 전 당연히 좋죠. 할까? 저는... 한 25쌍. 하죠? 그럼 50명이잖아. 응. 25쌍.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응. 할까요? 그러면 저는 미리 한 자리 빼서. 가능하지. 어머, 가능하지. 가능하지. 선생님 입에서 시작된 말이니까. 대신 이제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대표 인터뷰.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 엄마랑 같이 와서 어땠고, 어머님이 심정 어떻고, 뭔 말인지 아시죠? 혹시 엄마랑 같이 하나요?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엄마도 초대할까? 엄마한테 전화하면 딱 재밌을 것 같아. 엄마한테? 어. 아. 잠깐만. 엄마 있잖아. 나 누구랑 아. 있는지 알아? 누구? 누구랑 있는지 알아? 누구랑 있는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하말로만입니다. 언니 아니, 안녕하세요. 따님이 저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엄마 몰래 와서 미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따님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저희 유튜브를 너무 즐겨 보신다고 하셔갖고.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너무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뵙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아 진짜 어떻게 저 놀랬잖아 진짜. 우리 아니 저희 진짜로 저희 영상 자주 보세요 혹시? 아 예 뭐 게임 영상은 솔직히 아 나이가 많은 그죠? 아 예. 예전 영상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좋습니다. 안 그래도 앞전에 딸이 혼자만 콘서트 가가지고 너무 서운했다고. 아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아니 안 그래도 방금 사장님이 이제 나중에 막 그 모녀 이벤트 저희한테 아, 네. 열어달라고 아, 하시는 거예요. 따님이 기가세요. 제가 글을 썼으니까. 아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모녀 이벤트 이렇게 열으시면 다음에 한번 따님이랑 같이. 아 네 꼭 가고 싶어요. 아, 진짜로요? 와 제가 다음에 그러면은 딱 모녀 북토크 이렇게 해갖고. 네네네. 한번 모실게요. 아 네네 꼭 열어주세요. 너무 뵙고 싶어요.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엄마, 근데 인터뷰 해야 된다는데 괜찮아? 인터뷰 안 되는데. 아, 왜? 왜? 한 번만. 인터뷰를, 저희끼리 이렇게 모종에 지금 거래했는데. 어, 어떡해. 여러분들의 자리를 빼놓겠다. 대신 아. 인터뷰 한번 해달라. 약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떡해. 원하시면. 아, 고맙습니다. 아, 네네네. 따님 곱게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네. 콘서트를
콘서트를 혼자 가서 서운하셨다는데요? 근데 저 몰랐어요. 왜냐면 토크 콘서트 하는 거 신청 전에도 알고 계셨거든요. 아. 근데 딱히 뭔가 말씀을 안 하셔서 하는 법을 몰라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는 별로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러고 그냥 저만 신청을 했었는데 아니 복잡해서 막 그러셨을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복잡하잖아 요즘 하는 게. 근데 뭐 저희가 맞춤형 이벤트를 열면 되니까 한 너무 많아도 어머니들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좀 그런 건 좀 프라이빗해야 돼. 조금 프라이빗 파티로 네. 약간 25쌍 티도 좀 즐기면서 오 너무 좋다. 어 다과도 좀 하면서 너무 좋다. 약과로 와우 야외인가 약간? 야외? 아 좀 더 더운가? 아 체력이에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모든 일이 매사 이런 식이에요. 네. 저희는 항상 이런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할 거예요. 이렇게. 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별 일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네. 않겠어요. 네. 금방 네. 볼 것 같은데요?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요? 아, 예. 와, 아무도 오늘 사진 찍으라고 말을 안 하셨네. 그런 얘기 안 하셨네. 찍어줄 수 있었어요. 진짜요? 아싸, 나만. 와, 되게 그렇다. 하나.